자, 일단 떴어요. 자. 떴습니다. 일단 EX 카드 같은데. 아, 색깔은 일단 좋아요. 자, 색깔 좋은데. 야, 이거 후달린다, 이거. 니 자몽이면 대박. 3, 2.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오늘 또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등급 카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실루엣이 살짝 보이죠? 초록색인데요. 엑스와이 에볼루션의 1번 카드 이상의 꽃 EX입니다. 등급 카드는 제가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데요. 옛날 초판 카드나 구카드들은 가격이 정말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2016년도에 나온 엑스와이 에볼루션 카드들을 조금 모으고 있어요. 이 카드들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죠. 미래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좋은 것만 그때그때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자, XY 에볼루션은 요 팩이죠. 네. 여기도 이상의 꽃이 그려져 있네요. 이 팩도 지금 가격이 국내에서 거의 한 3만원에서 3만5천원. 네.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딸랑 카드 10장 들어있는데 국내판 박스 하나 가격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히트카드가 나오면 대박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상태를 한번 보면 센터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왼쪽 그리고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요. 네. XY 에볼루션 카드 특성상 겉에 표면이 조금 약간 올라와 있긴 한데 얘는 또 그게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왼쪽 상단 모서리 보이시나요? 네. 네, 근데도 10이에요. 어쨌든 뭐 등급을 받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논할 거리는 없는데 계속해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켓몬 카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카드하고 좀 틀리게 어느 정도 센터링을 조금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면 뒷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정확했는데 뒷면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게 보고 앞면에 약간 치우침 정도는 좀 봐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제가 직접 보내서 등급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쏠린 거는 보내기가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등급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벌크로 보내는 거는 아직도 지금 열리지 않아서 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몇십만 원이나 되는 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사용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 가치를 가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카드 스캔도 한번 해봐야죠. 자, 어떤 정보가 있을지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포켓몬 XY 에볼루션에 수록되어 있는 TCG 카드고요. 젠민트 10이고요. 포퓰레이션이 비교적 낮아서 제가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메가 이상의 꽃도 이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얘는 1번은 또 상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XY 에볼루션 전체의 1번이죠. 그리고 포퓰레이션이 220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격 정보가 나오죠. 비딩 가격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Buy it now 이렇게 보시면 10 같은 경우 지금 299불. 물론 이게 뭐 팔린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9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정도짜리도 있어요. 10은 지금 뭐 한 200불부터 가격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가격들보단 훨씬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134불짜리도 있네요. XY 에볼루션즈에 들어있는 수록카드들은 조금 가격이 좋을 때는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자, 이렇게 스캔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한번 돌려줘야죠. 멋진 카드는 한번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교 설명하면서 요 팩 보여드렸잖아요. 왜 보여드렸을까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한 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대박 카드가 나와줄지도 모르잖아요. 기왕이면 제가 이상의 꽃이 그려져 있는 팩으로 골라왔습니다. 자, XY 에볼루션즈 거금 3만원이 넘는 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건 4장인데 얘는 3장만 넘겨줘야 돼요. 자, 트레이너 카드, 풀힐, 괴력 모니터, 마초크, 포션, 포니타, 노두오. 피카츄 좋아요. 피카츄는 일반 카드도 인기가 좀 있습니다. 네, 몇천원에는 거래가 돼요. 자, 별가사리 오닉스 롱스톤이죠. 오, 이거 좀 가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스피릿 링크, 우리 걸로는 소울 링크인데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자몽 소울 링크죠. 차리자드 스피릿 링크. 센터도 좋고 괜찮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얘는 사실 최고 빅힛은 홀로카드 리자몽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파울이네요. 그래도 요거 힛인 것 같습니다. 리자몽 소울링크 차리자드 스피릿 링크. 정말 한 팩 한 팩 후달리는데 이대로 또 끝내기 아쉽잖아요. 한 팩만 더 까보겠습니다. 라이츄가 그려져 있는 팩이죠. 야, 본전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둘, 셋, 네, 리자몽 소울링크, 딱충이, 네, 풀힐, 볼픽스 식스테일, 일렉타버즈, 마기카프, 잉어킹이죠. 가슬리, 샌드슈루, 모래두진가요? 자, 니드리노. 아, 안 돼! 아쿠스타. 야, 이러면 거의 꽝인데요 이거. 차리자드 스피릿 링크 좋은데 한 팩 더 뜯어보고 싶은 이 또 욕망이 제가 이렇게 흑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 더 뜯어보겠습니다. 뜯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죠. 네, 카드 상할까봐 찢지도 못해요. 자, 하나, 둘, 세 장. 마그마르. 데볼루션 스프레이. 자, 포케덱스. 오닉스, 롱스톤, 마기카프. 자, 기본 격투 에너지. 별가살이구요. 탱글라,
오, 또 가스. 뒤에. 어우, 자, 일단 떴어요. 자. 떴습니다. 일단 EX카드 같은데. 아, 색깔은 일단 좋아요. 자, 색깔 좋은데. 야, 이거 후달린다, 이거. 니자몽이면 대박. 3, 2, 1. Oh, no! 아, 좋긴 한데, 아. 아, 야도란 EX, 슬로우 브로. 네. 어쨌든, 그래도 EX카드가 한 장이 나와줬네요. 네, 제가 XY 에볼루션 팩을 꽤 갖고 있어요. 지금, 뜯고 싶긴 한데, 정말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리자몽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에서 넘어온 택배. 자, PSA 10 이상의 꽃 EX카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카드팩 비싸디 비싼 XY 레볼루션 새 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네, 사실 조금 손해죠.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카드팩을 뜯는 사람이니까.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